태주가 지금 가방을 차에 두고 왔어요. 지금 LA 가야 되는데 감점 1회? 어, 감점 1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eah. Super soak pussy got a Coca-Cola body when a thighs holy water dripping like a good woman. I could go. Who made up this thing? You. Great. Great. Good job, Chaz.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도시락 20. 이게 안 되는 거야. 고발합니다. 국론화 하기 전에 빨리 제 데이터 되게 해주세요, 진짜로. So, 무인코는 뭐 어떤 노래 붙여도 잘 붙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나는 어쨌든 이게 30분이니까 뭔가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짜임새를 해가지고 뭔가 멋있는 무대, 좋은 무대 하는 거 좋지만 진짜 가지고 있는 거 압축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 이 티비 있는데 만들어 놨는데 이미. 아 진짜? 아 그래? 만들어 놨으면 쓰자. 아, 만들어 놨어 어떻게? 일단 내가 열어서 한번 볼게. What is this guy doing here? In a room full of Koreans. Come on, pumpkin juice. 심지어 거꾸로 들었어. 근데 캠프 플로그나 해서 비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하이브로 채울 필요는 없어. 근데 비티비는 뭔가 하이브를 주는데 하이브 안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오호. 음악에 맞게. 해야겠다. 근데 뭔가 액션을 과장해서 하면 뭔가 더 못한 것 같다. 어. 근데 박자 맞춰서 잘 멋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빨리 받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비티비 합시다. 미리 만들었네요. 야. 2024년 유행한 헤어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이슬란드 때. And like we went to song camps, like we booked the Airbnb in middle of the mountain for like a week, and we're just all in there. So I think physically being one room is really important. 아 처음에 아 내가 워낙 그 작업 방식 폐쇄적이었었는데 팀원들이랑 같이 송 캠프도 하고 출근제도 하면서 그게 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고 뭔가 같이 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알게 된 것 같다. It's like, it's our first time making an album together. Like, of course, we have our individual albums, but making an album in a group unit is totally different. So we just learned a lot from this too. And I think we're just more excited for the next album now. We're just like, wow, we learned so much from this and we must make something different now, something new. 저희 지금 캠프로만 하루 전에 체력 증진을 위하여 이제 훈련에 나섰거든요. 그거 바로 여기요. 그러니까 체력 증진이 뭐냐면은 체력을 이렇게 길르는 거? 체력 길르기 위해서 지금 체드랑 찬이랑 머드랑 원진 오빠랑 같이 여기 산을 타려고요.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산다고 했거든요. 따라오세요. 산 아직... 이제 저희 입구 아니야? 어때요, 찬혜 씨? 너무 좋네요, 진짜. 기분 어때요? 좋아요. 지금 전날 은우 만나서 VJ잉 맞춰보고 있고요. 이거 얼마나 준비하셨죠? 이거요? 한 티저 끝나고 바로. 은우가 VJ잉 하고 내일. VJ잉은 어떤 거 약자인데? 비디오 자켓 약자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아빠의 포즈 나왔는데. 손흥민 아빠 포즈. 아, 손흥민으로 꺼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6개월에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손흥민 포즈. 다들 상태가 안 좋아요. 손흥정 오메가 경우에도 지금 손흥정 모드 켜졌고. 손흥정 선배님이라고 해. 내가 이걸 틀게. 그러면 멤버들이 스크린 보다가 귀여워.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무대가 텐트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무대로 나오는 거지. 멤버들 네 명이. 이거 온 생각을 갖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캠프 플로그너라는 LA 페스티벌 가고 있고요. 지금 시간 아침 10시 반이고 저희 공연은 3시 반 예정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들고 다녀요. 솔직히 아직 좀 믿기지가 않네요. 근데 잘 적응해 보겠습니다. 누나는 기분 어때요? 나 진짜 좋아. 나 그것도 갈 거야. 여기 와서 관객처럼 해. 원, 투, 쓰리, 헤이. 일단 이거. 이거 하고 팔을 안 바꾸는 거지. 그렇게. 안 바꿔. 근데 팔 방향이 다 틀리더라. 난 여기로 왔네. 근데 이거 통일성이 있는 게 나았나? 근데 이거 이거는 통일성이 있는 게 나았나? 손만이라도. 난 오른쪽. 오른손으로. 나 왼손으로 해. 그러니까 그게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 내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절대 못 들고 있어. 왜 그래?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생각해보니까 이거 존나 신기한데? 오른손 잡는데 마이크를 왼손으로 들고. 외계인은 좋은 건 아니에요. 형 레비티아이 뭔데요? 나 아이 보이잖아. 올라가기 20분 전. 떨리나요? 아저씨. 떨린다기보다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런 꿈에 그래도 무대를 설 수 있다는 것. 재밌을 것 같습니다. 블레스 대 에스파. 진짜. 진짜. For real, for real. 블레스 대 에스파이다 진짜. 지금 애들이 못 와서 지금 이런 일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은 곧 2시간 뒤에 도착하고 저희는 먼저 Everything good? Yeah. 저희가 못 찍었는데 어쨌든 그렇게가 5시간 미뤄가지고 잘 도착했고요. 네, 그래도 우영 끝에 어쨌든 소금 누나랑 원진이 형만 먼저 제 시간 출발했었는데 그때 저랑 머드랑 찬이는 그래서 그날 그 햄버거 먹고 기적적으로 또 비자 나와가지고 회사 다시 보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2부 때 길게 얘기할 때. 아니 근데 왜 기대는 거냐고. 2부 때 길게 얘기할 때 있어.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최대한 말 기대지 말고. 아니 근데 왜 기대는 거냐고. 아니 뒤질 것 같아도 앞에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심 섞인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게 티가 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쉬는 건 좋은데 그럴 거면 아예 그냥 야마있게 그냥 무대에서 앉아가지고 술을 물을 먹든지 존나 멋있게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이런 취지라는 거 아니야? 그러시나. 아, 이거 하긴 했는데. 나는 그만. 그게 어서로. 너도 오늘 근데 유독 그랬다? 원래 모두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쉴 거면 그냥 누워. 무대 위에. 그냥 야마있게 쉬어. 쉴 거 힘들면은. 야마있게 쉬어, 야마있게. 왜냐면 그거 어떤 경우인지 파악을 해봅시다. 일단 그렇게 해야 알 것 같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스컴백부터 뭔가 애매했었어, 나도. 이거가 내가 보기엔 제일 시급해. 존나 어려워, 이거. 근데 어쨌든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둘이는 나보고 할래? 그게 나아. 근데 그 박자를 맞춰서 방향을 정하는 게 낫지 않았고. 네, 그게 더 그렇고 저런 건 리얼 제가 리얼 팩트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자 맞춰도 결국에 공연 당시에 어차피 머드 보고 따라해요. 이게 리얼 팩트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더블링 많이 썼는데 좋은 더블링 많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비트비트 일부러 많이 썼어. 그리고 소금 누나랑 원진이 형 오늘 고음 약간 더블링 이런 거 많았던데 뭔가 조금 더 더블링 더 많이 해보자. 아 좋아. 더블링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 지금 시카고 도착했고요. 짐이 또 분실이 됐습니다. 짐이 또 분실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소금 누나의 짐이 캐나다에서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필이면 저희 공연 의상 두 가지 중 한 가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안 오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 언제나 그랬듯이 뭐 결국에는 조지 안 되니까 열심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어때요? 좋아. 처음 먹어봐요. 어. 맛있죠? 노 슈가야 이거? 슈가 개 많죠. 오늘 컨디션 어때요 오메가? 어제 잠 엄청 많이 잤잖아. 어제 11시간 자서 현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투캠의 만대. 투캠?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나 국내에서 보고 계실 네, 팬분들아. 여러분 뭐 이제는
그냥 하는 shit. 출근하듯이 노래를 하고 출근하듯이 공연을 하는 그런 shit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와야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정작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만큼 제 자신이 집중해서 뭔가 네. 어떠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내가 노력을 한다, 내가 노래를 부른다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에 몸을 맡기는 느낌으로 임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봉투 비슷하? 봉투 비슷하라고. 주방이 보이는데 뭐 이게 아닌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날래 그거? 그 You can make me dance 소금 누락으로 끝나는 거잖아. 맞지? 노래 한번 들어봐. 저스펀 좀 끝부분. 지금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안무나 이런 거 생각 안 날 때 그냥 바로 노래를 틀은 다음에 이제 그대로 그냥 추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 존나 어색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귀여우세요. 공연 막 끝났네요. 시카고 공연이 끝났고요. 이제 공연 몇 개 남았어요?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네. 네, 투어 역대 투어 중에서 제일 살 찢은 것 같지 않아? 근데 투어하면서 막 하고 내려와서 지금 딱. 빠졌네. 부케다 빠졌어. 원진이 형. 원진이 형이 팬이 직접 그린 그림에다가 술 취해가지고 소스 쏟쳤어요. 소스 부었어요. 예. 원진이 형. Best Sky. 너무해 진짜. 사과해 주세요, 원진 씨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연을 위해 취했습니다. 오늘 술 페이스가 좋긴 하더라고요. 언니 씨 오늘 공연 소감 좀 카메라에 말씀해주세요. 아 오늘 즐거웠어요. 술 먹으니까 말 잘해주는데? 진짜 말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말하면 말 안 한다. 아 잘 알아. 너 너무 잘 알아. 같이 살았거든요 원진이 형이랑 거의 2년 정도? 같이 밥 먹은 거 10회 이하야. 그만큼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달라요. 저 친구들이랑도 그만큼 밥을 먹지 않습니다. 친구랑도 밥을 안 먹는 사람이야. 근데 왜? 아니야, 밥이랑 소주 먹 같이 안 먹는 사람이랑 밥 안 먹어. 아니, 자, 지금 한번 따져볼까요? 호감도 1인지 한번 아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호감도 1위를 왜 따져? 그렇지, 원진 씨 호감도 1위 누구예요? 나? 투어 멤버 내에서? 친구랑 밥을 안 먹어. 나는 잔퀴? 잔퀴가 1위긴 해. 왜? 일단 후지락에서 뭔가 이 깊은 대화를 나눴어. 아 저라고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뭔가 장르가 좀 달랐었어가지고. 아 제가 언니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진짜? 나도 생각 많이 해. 그러면 2위는 누구야? 2위는 뭐 다 비슷비슷한 거 같고. 머드 씨의 바밍 타이거 호감도 순위 1위는 뭐 수호 형? 별로 안 친하잖아 수호 형이랑. 수호 형 성목에. 뭐지? 아 몇 년생이지? 아, 그건 알죠. 99년생. 96 아니야? 아이씨.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미선누나보다 수호가 더 친한 거야? 아, 미선누나 너 얼마나 챙겨? 미선누나가 너 그렇게 챙기는데. 근데 사실 그 사위감으로 따졌을 때를 말하는 거였고요. 호감도 순위 말하니까 사위감. 아니. 그 일본에서 사위감을 따졌었어. 근데 수호 형 1위였었어 그때. 하필이 호감도 1위는 산. 아 이럴 줄 알았어. 뭐 같이 해온 역사가 오케이. 저희 둘은 진짜 뿌리가 깊어요 님들아. 지금은 호감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뭐 옛 추억이랑 다 합쳐서 생각하면 산씨가 제 호감도 1위입니다. 호감도 1위는 미성? 미성 언니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여성 멤버니까 또 그러니까. 다른 여성에게 또 그 부드러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투어 때 확실히 미성 누나 같이 다니면 나 편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미성 누나 있으면 든든한 누님들이 있어야. 아, 맞아 맞아 모든 투어 다 같이 하면 좋겠어. 홍찬희 씨의 바밍 타이거 호감도 1위는 수호 형. 아, 진짜. 왜? 닮고 싶은 형. 맞아? 나 아니었어? 체스 Who is your favorite Bombing Tiger member? San, because he pays me. Okay, Vic, who's your favorite Bombing Tiger member? Everybody. 달라스 가기 전에 공항에서 아시안 푸드 먹고 있는데 괜찮네요. 잠은 잘 잤어요? 네, 원진이 형이랑 방 같이 썼는데 원진이 형 술 취해가지고 자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 자고. 그 전까지는 기억이 다 나거든?
근데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 농력병 같아. 알코올성 치매? 그 전까지 기억이 다 난다니까. 달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몸 안 좋아. 진짜? 승희가 너한테 왔구나. 나 이제 몸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저희 텍사스의 명물인 테리스 바베큐에 도착했습니다. 얌 먹어볼게요. 맛이 어때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어? 코로나인 것 같아요. 맛이 잘 안 나요. 맛이 어때요? 코로나인 것 같아요. 최악의 대답. 아 산이 극산. 아 화장실에서 한 명은 못 풀고 있고. 상태가 좀 이상하다. 올라가기서. 엄친 오빠한테 차리 찾아보라네. 아니 왜 이렇게 숨을 많이 갖고 있는 거야? Looks like Mother Teresa. Mother Teresa? 토를 했습니다. 공연하다가 엄마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해서. 아 어디가 토했는데? 아니 빨리 치워야지. 많이는 안 하고 그냥 건더기 몇 개 좀 나왔어. 면 건더기 좀 나왔어. 아 X같더라고. 마지막에 킵 뭘 좋았어 근데 수고했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휴스턴 호텔에 도착했는데 많이 피곤하네요. 차에도 지금 몸 상태 안 좋다 그러고. 저 몇 년 만에 진짜 존나 아픈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에 두 번째 공연인데 이틀 연속 공연이어가지고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어제 느낀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하고 뉴욕 하면은 투어도 이제 끝이네요. 뉴욕 공연밖에 이제 안 남았다. 드디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공연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술 취했죠? 안 취했어. 아, 나 뭔가 강한 부정은 또 강한... 제일 최근에 한 공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굉장히 무대나 뭐 무대뿐만 아니라 삶을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런 부담감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공연의 가장 중요한 본질, 표현의 가장 중요한 본질, 내가 나를 즐기는 거. 감사합니다. 뉴욕에 도착을 했는데 짐이 아직 안 나왔네요. 마지막 굿이네요. 마지막 굿입니다. 진짜로 힘들지 않으세요? 뉴욕이 이제 마지막 굿인데 한순간 나오나요? 오늘 뭐하죠 저희? 8시부터 12시까지 킹콩 매거진이라는 멋있는 잡지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고요. 또 촬영이 끝나고 자고 일어나면 또 공연을 해야 됩니다. 이틀 연속 촬영과 공연 복 받았다. 안 바쁜 거보다 바쁜 게 낫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왜 안 찍어 다들? 나 찍어야겠다. 나 어제 많이 찍었어. 원진이 형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원진이 형 참여율 많이 저조해 진짜. 최저야 최저. 이거 3인 기자회견으로 봐야겠어. 기자회견 시작할게요. 형이 인정하십니까? 이제 카메라로 마켓 스킬 반사 스킬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차별을 저주하냐. 시기 반사. 아, 마켓 스킬 하지 마. 마켓 스킬 하지 마. 가까운 브랜드 좋아하시나 봐요. 일사이기 아주 플러팅이에요. 가까운 브랜드 타 쓰시는데. 카드가 기억 쓰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열어보세요. 형이 인정하십니까?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을 저주하죠? 왜 이렇게 차별을 저주하죠? 한번 찍을 때마다 진짜 정성을 다해서. 오늘 이제 일 마지막 날입니다. 다큐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하이피스트랑 촬영하고 뭐 어느 때와 다름없이 사운드 체크하고 공연하고 마지막 북미 고백이 이제 뭐 마지막 쇼네요. 마지막 쇼네요 진짜. 뉴욕 브루클린에서 펼쳐지는 저의 마지막 쇼. 뭔가 오늘만을 기다렸는데 또 정작 당일날 되니까 좀 아쉬운. 근데 그냥 뭐 사실은 마지막 공연 아니고 또 올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직업 게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교를 보시는 여러분 중간에 심심하셨죠? 아니 이거 닭교 아니고 닭교 아니고 막간 소금이 유튜브야. 막간 프로그램. 소금이 유튜브에 올릴 거야. 소금의 칵테일 쇼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이의 칵테일 쇼. 어디야 봐. 아 죄송한데 폴란드 전통 음식이라 피에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만두처럼 생겼는데 바르샤바라는 이름의 베뉴여서 그런지. 쿠션이 페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통성 돼 있어 여기. 예. 에 잠깐만 폴란드 팬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이거 내 유튜브인데 괜찮아? 무비에 보포르스코 고맙습니다. 뭐였지? 아징퀘. 아징퀘 모르도. 무비에 바르조 도브제 보포르스코. And this is 피에로기 in New York. 구매가가 작아졌어. 구매가가 작아졌어요. 제가 작아졌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일반 사이즈 물만두예요. 예! 앤더 쇼 뉴욕 월소 한내가에 넘었던 바밍타이거 대장정 결국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결국은 끝까지 해냈고 끝까지 좋은 공연 해냈고 끝까지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게 진짜 리얼 팩트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 바밍타이거의 여정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기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고 좋습니다. 파이팅. 예. 찬이. 찬이는? 코가 뻥 뚫렸네요. 기적적으로. 오, 뭐야. 신기해. 마지막 시에 그러니까. 좋은 공연하면 비염이 치료돼요. 진짜 밤이 타고 좋은 공연 하세요. 님들도 진짜로. 리얼 시시야. 네. 원진 원진 원했어. 원진.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 내 핸드폰 안에. 중앙 계집밥. 예 체즈. 한마디 한마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아니었으면 이런 공연 못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모두가 희망 앞에 이런 공연을 만들 수 원진이 형 주정 오늘 좆됐어. 그니까 주정. 아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뭔가 조금 일찍 마셨다 싶더라고. 처음에 힘이 없더라고. 나도 그거 느꼈는데. 아 진짜로? 그래서 술 제가 깨지더라고. 그래서 술 더 먹었어. 차라리? 아 너 자신한테 너가 느꼈어? 아 진짜? Hey guy, why you running? Shout out to Bobbing Tiger! 오빠! 배경음악 깔아줘. 오케이. 예, 예, alright. 지금 좋다. 솔직히 몇 번 공연에서는 뉴욕에만 오고 싶었지 손꼽아 기다렸지. 왜냐면 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 그리고 뉴욕에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6일 정도 더 있을 거니까 휴가 같은 거지 뭐. 하지만 정작 마지막 오니까 아쉬워. 그래도 나는 맘 비워. 왜냐면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 절대 끝이 아니야. 우리의 꿈을 응원해 주길 바래. 감사합니다. 엔딩 크레딧 이제 올라가는?